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1월 20일, 한국은 1월 2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까지 꼭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부터 다보스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거에 대한 나온 소식들이 또 보여지면 또 여러분들께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특별한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오늘 조금 두 가지 소식들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짧게라도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플사와 BAC 플로리다 은행과 이제 파트너십을 한 2019년부터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것 같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 BCA 플로리다 은행. 자,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요. BCA 플로리다 은행이 2018년부터 2019년부터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한 것 같다. 그리고 아직 공개적으로서 리플사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연간 보고서 여기 이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그거 내용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머니그램과 루루 익스체인지 아랍에미레이트 그 송금 업체더라고요.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오늘은 미국에서는 휴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지만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휴업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쯤 아마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상승으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이두 가지 주제인데요. 짧게라도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죠. 자, 일단 머니그램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머니그램 팀이 요 루루 익스체인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해서 굉장히 기쁘게 이제 기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니그램은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다. 바로 이제 루루의 그 디지털화를 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디지털화가 바로 이제 머니 송금 비즈니스 이제 머니 송금 관련된 것과 이 머니 송금에 관련된 이 디지털화를 루루 익스체인지를 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선도하기 위한 파트너십 함께 파트너십을 맺은 게 이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선도냐고 하면은 소비자 중심,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 중심 기능 이 기능을 이제 5만 안에서 이 기능을 더 리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사이티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이 오만 안에서의 소비자 중심 요 기능들이 잘 되어질 수 있는 파트너십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그 실제로 이렇게 이제 머니그램하고 여기 머니그램 CEO 보이시죠? CEO하고 이렇게 루루 익스체인지 관계자분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이고요. 딱 보면 날짜가 오늘이죠. 그러면 댓글도 사람들이 다 이제 XRP 커뮤니티들이 막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Ripple and XRP. Give a big hand for MoneyGram.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XRP 말해서 막다 난리가 났죠. MoneyGram이 점점 이렇게 송금로를 뚫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리프사를 파트너십을 맺고 리프사와 함께 디지털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가고 있다는 게 좋은 그림이고 앞으로 미래에 요 디지털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큰 여건이 된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루루 익스체인지가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XRP 커뮤니티들이 점점 이제 팔로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루루 익스체인지에서 그렇죠? 이제 얼마 팔로잉을 안 하는데 저도 이제 오늘 이제 팔로잉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렇게 맺어졌고 머니그램이 좀더 활발한 이제 리프사와 함께 디지털화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더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가는 아마 내일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한 가지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보면은
BCA 플로리다 뱅크예요. 플로리다에 안에 있는 은행입니다. 미국은 각 지역이 50개 주가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은행이 또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은행 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 중요한 은행들이 있는데 플로리다에서 BCA라는 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이 지역, 요 플로리다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퍼져 있을 거예요. 일단 동부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서부 쪽에는 저는 BCA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부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플로리다 안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은행인 것 같아요. 요 BCA 플로리다 뱅크에서 리플의 그 소비자가 됐다. 이제 2019년 이래로 이제 리플의 소비자가 된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BCA 플로리다 뱅크가 요 마이애미에 미국 마이애미에 헤드쿼터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45년에 은행의 그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루포 팔라스라고 하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는 어떤 그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140년의 역사와 그 운영 10개 나라 안에서 10개 나라 안에서 자 보면은 어떻게 했어? 10개 나라 안에서 그 140년의 전통 그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나 봐요.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요 비즈니스인 요 그룹 팔라스 안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꽤큰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은행인가 봐요.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 이제 보고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은 요 BCA 플로리다에서 이제 포스트 했다고 합니다. 토탈 자산이 이렇게 2235 밀리언 달러라고 이제 되고 그다음에 주주 지분 자체가 205.9 밀리언 달러라고 해요. 굉장히 큰 거죠. 주가는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큰 이제 그래도 이제 자산도 이제 좀 적은 게 아니라 큰 이제 그런 은행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컴 자체가 29.4 밀리언 달러. 이번 2018년이죠. 이거는 2018년 해에 29.4 밀리언 달러가 수입이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 명의 고객들이 대략 만 명의 고객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 BCA 플로리다에서 이제 주요 운영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요 프라이빗 뱅크 앤 웰스 매니지먼트인데 이게 이제 민간 은행 및 민간은행 및 자산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관 및 기관 은행 뭐 이것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부동산 이제 융자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이제 도메스틱 퍼스널 커머셜 디지털 뱅킹 보이죠? 디지털 뱅킹 그다음에 브로커 딜러 같은 것을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송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송금 관련된. 그래서 이제 리플사 송금 관련된 그런 파트너십을 BCA 플로리다 뱅크에서도 맺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은행하고 맺은 거니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뱅크 XRP가 유명한 우리 XRP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 뱅크 XRP 분들 있죠.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셨나 봐요. 이제 내용을 알려주셨나 봐요. 2018년에 그 연간 보고서 이거를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바로 이 BAC 플로리다 뱅크예요. 플로리다 뱅크가 BAC 플로리다 뱅크가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2019년부터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왔는데 연간 보고서를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019년 안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디지털화의 효과를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가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시죠? 나오죠? 뚜루 우리의 협회와 우리의 협회 그리고 이제 리플과 함께 정확하게 리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리플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해줘요. 파이낸스 테크노니컬 컴퍼니 그다음에 유틸리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프로바이드 여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안전하고 빠른 것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USD 페이먼트 세들먼과 그다음에 화폐 교환을 위해 안전하고 빠르게 그 모든 옵션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제 리플이라는 거죠. 이 리플의 요 구현으로 인해
리플의 구현으로 인해 이제 설명 저졌다. 이게 뭐냐면은 혁신적인 해결책, 송금에 관련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서 우리의 노력이 이제 설명이 됐다라는 거죠. 리플의 구현으로 인해 리플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그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노력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아주 그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리플사의 그거를 기술을 만족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쭉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생겼더라고요. BAC 플로리다 뱅크인데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도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쭉볼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런 내용이 있죠. 인터내셔널 프라이빗 뱅크, 그다음에 자산 운영 관리, 그다음에 투자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기업 및 금융 투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동산 금융, 우리가 말했던 디지털 뱅킹, 뭐 개인적으로 송금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고요. CEO는 이분이라고 합니다.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플로리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해요.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작은 회사 같지는 않아요. 작은 은행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BCA 플로리다 뱅크에서 연간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8년 연구 보고서요. 2019년에는 이제 나오겠죠? 이 보고서 이제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보고서 2000이 보고서에 이 리플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2018년 보이시죠? BCA 연간 보고서. 이제 쭉 보시면요.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쭉 이제 이거는 뭐 투자자들, 인베스먼트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볼수 있어요. 아무나 볼수 있고 이제 쭉 보면은 쭉 볼게요. 이제 보면은 풀타임 컬리지도 189명이 있고 100개 나라보다 더 많은 곳에서부터 이제 고객들을 이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100이라고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100개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인지.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디지털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49개 주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미국 전역에 다 가지고 있네요. 제가 살고 있는 주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디지털 디파짓 클라이언트가 나와요. 이제 디지털 디파짓 이제 디지털로 디파짓하는 이런 고객들이 78%, 우리 고객들 중에서 78%, 결국 절반 이상이 디지털 디파짓을 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디파짓을 하고 여러 가지 디지털로화를 바꾸고 있는데 여기서 리프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은행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리프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도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4차 산업이 이루어지고 송금의 그 세계에서 어떻게 리프사회가 활용이 되어지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디지털 뭐 디파짓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유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고 항상 재밌어 하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고 재미로 또 방송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여러분들하고 같은 투자자 입장으로서 같이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제 또 보면은 실제로 2018년에는 사업이 그래도 많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80%라고 나옵니다. 80%. 굉장히 지금 많이 디지털화가 된 거죠. 2018년에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2019년, 2020년에 들어서 이제 막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 이미 그 전부터
디지털화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산업의 움직임이다. 4차 산업에.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보면은 리플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고객의 78%가 이 전자 스테이머,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메일로 사람들이 이제 우편보다는 이메일로 많이 그내 거에 그 스테이먼트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디지털화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리플사하고 이야기가 나온 거 여기 있는데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 보여요. 요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관과 기업 및 기업과 기관의 은행에 그 관련된 요 헤드이신 요 매지 앵글로 뭐 앵글로 랩 뭐야 레빈 뭐 이런 분인데. 맥이라는 분이에요, 맥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9년 안에는 We will continue our digitalization. 바로 이제 우리의 디지털화가 계속될 것이다. 바로 이제 아까 나왔던 리플과의 우리와의 그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이 효과를 이제 계속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이제 리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리플의 구현이 바로 이제 우리의 노력이 이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는 거에,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우리의 커스터머에게 다양한 아주 품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보여졌다. 나타나서 설명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리플사하고의 파트너십이 2018년도부터 이야기가 되고, 2019년도부터 리플의 기술을 사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걸 본것 같은데, 이번 뉴스에는 좀, 그쵸? 좀, 이렇게 연간 보고서를 통해 확실하게 볼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플로리다 은행도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리플사에 300개 플러스 이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파트너십 맺은 그런 고객 회사가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런 은행들이 리플사의 기술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판단이 되고, 각 지역마다 다른 은행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만 쓰는 은행들, 그렇지만 다양하게 퍼져 있죠. 예를 들어 콜롬비아 리버뱅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콜롬비아 리버뱅크 뭐 이렇게 쓰기만 하고, 아니면 뭐 키뱅크면 키뱅크, 뭐 아니면 이렇게 플로리다 뱅크면 플로리다 뱅크, 각 지역별로 또 은행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하와이 아니면 하와이안 뱅크, 하와이 오 뱅크 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자, 어쨌거나 그런 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리프사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거는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오늘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요. 좀더 제가 여유 있는 시간에 소식이 또 찾게 되면은 좋은 소식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